정부는 금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 사회문화, 자치안전과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해외 여러 나라 사회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일상회복은 첫째, 점진적 단계적으로, 둘째,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셋째,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세부 의제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모든 위원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과 3대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또한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위해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들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